저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되신 거예요? 저는 너무 아팠어요. 저는 28살에 강원도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혈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혈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내 신랑이 그때 이제 막 돌 때쯤 돼서 29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할머니라는 먼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무속인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세대건 여기 누워있을 병이 아니고 어디 가서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물으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점집에 가서 점을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으니까 귀신이 씨에서 그런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씌어있다. 그러니까 구슬하면 괜찮다. 그 무릎에 우리 시아버님 산소 이장을 했어요.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 산소 받는 뼈를 내가 손수 닦았어요. 닦아가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해골에 붙었는데 털어났더라고. 머리카락도 다 털어갖고 다 해갖고 빼 맞추기를 다 했어요. 말 그대로 하묘를 하신 거예요. 진짜 그때 파묘. 네, 화장하고 1년 반 만에 내가 병이 났던 거예요. 아까 1년 반 만에 제가 그때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곳이 시작이 지금까지 39년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은 아들 셋을 낳고 네 막내 가지고 막내 갖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22살에 시집을 갔으니까 진짜 일찍 가서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근데 기독교 계시다가 갑자기 신 받으면 가족들이 약간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시집에서 쫓겨났어요. 시댁에서요? 쫓겨났어요? 오리지널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니 그런데 쫓겨날 아까 병원도 기독교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 혼자 다른 거 다 주고 아들 셋만 날 주면 나는 이대로 떠날 것이니까 이대로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울었죠. 그죠. 많이 울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고 부잣집이 내비려는 콩나물 대가리를 주셔서 배추 몇 가락 쓸어 놓고 저는 먹고 국으로 먹고 떼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니까 쌀자루가 이만한 게 있어요. 내가 구태가지고 버려왔는 게 쌀이. 그리고 연탄 창고를 갔더니 두 장, 세 장 사다 떼던 연탄이 100장, 200장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연탄이 꽉꽉 차 있고. 예, 그리고 평생 미개보지 못하던 과일을 내 자식을 미개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들을. 정말 좋은 과일을 미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 나이에 아, 이게 내가 천직이구나. 내 자식을 믿을 수 있고 내 자식을 입힐 수 있으니까 남한테 돈 빌리러 안 가고 남의 돈 빌린 거 갚아줄 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의 상황에는 너무 행복해요. 산 밑에 집 짓고 너무 좋아 나는. 어쨌든 신앙은 자유인데 그죠? 이 토속 신앙의 무당이라 그러면은 자꾸 감추는 거야. 이 편견을 좀 깨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왜 감추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수인은요 대학 땡길 때도 MT 같은 거 나가서 자기 소개하면 당당하게 우리 엄마는 무당이다. 그거 하나로 내가 뻗친 것 같아요. 엄마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는 무당이다. 유명하시니까 너네들 답답한 거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 내들 친구들도 내가 점을 많이 받았어. 서비스 좀. 서비스 좀. 서비스를 받으면 조금 신기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거. 그거 상관이 없죠. 어찌 됐건 다른 거 몰라도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외길 인생 살아오시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느끼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좋은 며느리 또 만나셔가지고.